꿈니입니다. 여러분 이제 춥디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초부터 색조까지 변화를 주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봄맞이 신상템들, 추천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구아바 마켓 마지막이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언니 진짜 마지막이었나요? 이제 돈은 안 하나요? 저 진짜 필요하거든요. 요청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벤튼 측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구아바 마켓을 열게 됐습니다. 이번에 구아바 신상 크림까지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이따가 마켓 설명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날이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기초 스킨케어 바꾸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크림, 에센스 이런 좀 묵직한 제품들을 살짝은 가벼운 제품들로 바꾸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피부든 사용하기 좋은 수분 크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벤튼의 신상 구아바 크림인데요. 구아바 패드 출시 이후로 구아바 라인 다른 제품들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크림이 출시가 됐고요. 크림은 제가 개발 참여를 한 건 아닌데 이번에는 가볍게 자문 정도로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원하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잘 반영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아바 크림의 성분부터 제형, 특성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저는 크림을 단지형 제품보다 이렇게 튜브형 제품을 더 선호를 하거든요. 단지형 제품은 계속 뚜껑을 열고 닫고 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 스파츌러를 제가 항상 잃어버려요. 그래서 좀 사용할 때 좀 위생적으로 좀 찝찝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이런 튜브형 타입은 여닫는 것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조금 더 위생적으로 쓸 수도 있고 휴대하기에도 좋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다 따졌을 때 튜브형을 훨씬 선호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크림 받는다고 했을 때 아 이왕이면 튜브 타입으로 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딱 튜브 타입으로 나와줘서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구아바 패드와 똑같이 제주산 구아바의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보통 이제 스킨케어 제품들이 진정이면 진정, 항산하면 항산화 약간 이렇게 카테고리가 딱 나뉘잖아요. 근데 이 구아바 라인은 진정부터 항산화 케어까지 한 큐에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 케어를 해주기에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게 패드도 그렇지만 크림도 이렇게 보랏빛을 띄고 있거든요. 진정 및 보습에 좋은 아줄렌이 함유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수딩 젤 크림 제형이거든요. 진짜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진짜 딱 깔끔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피부 타입이든 어떤 계절이든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다. 구아바 패드가 약간은 꽉 찬 수분감이잖아요. 근데 얘는 좀 더 깔끔한 피니쉬? 그리고 보통 여러분 이런 수딩 젤 타입 크림들이 자칫 잘못하면 약간 때처럼 밀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이런 수딩 젤 타입의 크림들을 쓰는 거를 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진짜 그렇지가 않아요. 피부에 완전 쏙쏙 스며들거든요. 메이크업 전에 너무 헤비한 거 바르는 거는 조금 안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아 그러면 메이크업 전에 뭐 발라야 돼?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메이크업 전에 가볍게 발라주기 너무 좋다. 이게 CD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다 메이크업 전에 쓰기 좋은 제형이라고 다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쪽이 바른 쪽 그리고 이쪽이 안 바른 쪽입니다. 안 바른 쪽 바른 쪽. 아, 엄청 헤비하지 않게 딱 적당히 촉촉하게 피부 컨디션을 아주 최상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능성 앰플 바르고 나면 뭔가 얼굴에 겉도는 것 같고 약간 막 씌워진 것 같고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수분 크림 발라주면 그게 약간 중화가 돼서 좋거든요. 이게 딱 기능성 앰플이랑 썼을 때 유수분 밸런스를 딱 알아서 기깔나게 맞춰주더라고요. 기능성 그런 제품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기능성 앰플 못 잃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거든요. 기능성 앰플 바르고 요거 딱 발라주면 아주 딱이다. 제가 바로 냅다 크림 발랐잖아요. 근데도 얼굴이 무겁거나 겉돌거나 뭐 막이 씌인 느낌 그런 거 전혀 없고 진짜 그냥 피부가 편안하고 촉촉해요. 구아바 패드도 피부가 편안하고 촉촉한 게 완전 큰 포인트였잖아요. 이것도 딱 그래요. 제형이 워낙에 막 너무 헤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쓰기 딱 좋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한 겹 발라줘서 그냥 데이크림으로 쓰고 밤에는 듬뿍 발라서 수면팩으로 써주기에도 아주 좋아요. 저는 요즘에 일단 이렇게 크림을 발라줘요. 피부가 귀신 같잖아요. 봄이 오는 그런 환절기가 되자마자 코쪽에 또 각질이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각질 잘 일어나고 열 잘 오르는 부위에는 이렇게 한 번씩 더 발라주고요. 그 위에다가 너의 사랑 나의 사랑 구아바 패드를 이렇게 얹어줍니다.
시원해. 하나를 찢어가지고 턱이랑 코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줘요. 완전 이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약간 랩핑 해주는 느낌? 이거를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럼 진짜 번들번들 유분광이 아니라 겉도는 건 없고 피부 속은 촉촉한 그런 수분광 피부가 돼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거, 무엇보다 그냥 가장 좋았던 거는 피부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크림은 발랐을 때 얼굴이 갑갑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너무 부족하면 오히려 안 바르느니만 못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이거는 딱 그 정도를 잘 지킨 그런 제형이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편안해요. 갑갑한 거 전혀 없고요. 부족해서 건조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 완료는 물론이고요. 이런저런 다양한 임상까지 완료를 했더라고요. 크림 하나에 임상을 이렇게 받아올 줄 몰랐어요. 평소에 나는 구아바 패드가 잘 맞았다 하시던 분들, 날이 따뜻해지면서 가볍지만 촉촉한 데일리 크림 찾으시던 분들, 베이스 메이크업 전에 밀리지 않는 수분 크림 찾으시던 분들, 요거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얘네를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그 위에 크림을 한번 발랐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다시 한번 좀 붙여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촬영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떼어내볼게요. 이쪽에 붉은기가 살짝 올라왔었는데 확실히 잠재워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거 발라볼게요. 라비오뜨 스킨인앤서 콜라겐 톤업 크림. 요게 자외선 차단 지수도 SPF 50 플러스에 P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외선 차단 겸 톤업용으로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퍼프에 묻혀서 쓸 건데 이거 퍼프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작업실에 있어가지고 이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좀 저처럼 얼굴에 열감이 잘 오르고 홍조가 있는 분들, 붉은기가 있는 분들은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브러쉬나 스펀지를 이용해서 발라주는 게 양 조절에도 좋지만 얼굴에 좀 열이 덜 올라요. 어쨌든 손도 체온이 있다 보니까 온기가 닿으면서 열이 또 훅 오르거든요. 얼굴에 좀 열이 계속 오르는 유독 그런 날에는 이렇게 퍼프나 브러쉬로 발라주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바르는 김에 목에도 발라줄게요. 이제 봄맞이 그런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니까 좀 화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목에도 이렇게 꼼꼼히 좀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이거 파넬 쿠션 쓸 거예요. 이게 지금 케이스는 구형인데 안에 리필은 또 신형이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파넬 쿠션 좋아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어느 계절에 써도 괜찮은 쿠션이긴 한데 저는 여름이랑 겨울보다는 약간 이런 봄, 가을에 쓰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네요. 제가 쓰는 거는 23호예요. 21호는 저한테 좀 밝거든요. 13호가 약간 자연스럽게 피부가 깔끔하게 정돈이 돼서 23호를 써보겠습니다. 진짜 파넬 베이스 제품들이 깔끔한 것 같아요. 쿠션도 그렇고 파데도 그렇고 진짜 깔끔하게 피부 표현이 돼서 좋아요. 근데 파데보다는 쿠션이 커버력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봄에는 벚꽃놀이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진을 좀 많이 찍잖아요. 그리고 봄 색조들이 좀 뽀용뽀용한 느낌이 많다 보니까 피부 베이스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하얗게 하는 것보다 피부가 깔끔한 게 중요하다. 세미매트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기초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무리감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아까 이렇게 벤튼 크림이랑 패드로 바짝 집중 케어를 해줬더니 이렇게 은은하게 예쁘게 광이 납니다. 지금 베이스 완전 잘 먹었어요. 뭐 따로 세럼이나 에센스, 메이크업 베이스나 이런 거 없이 크림이랑 패드로 집중 케어 해주고 또 쿠션을 썼는데 이 쿠션 자체도 원래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지금 완전 잘 먹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그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1호에서 이 파우더를 이용해서 눈가 유분기를 살짝 잡아줄게요. 요즘에 나온 신상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손에 꼽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아이섀도우는 이 친구를 쓸 거예요. 웨이크메이크의 캔디 코랄 블러링인데요. 이게 단종이 됐었나? 그랬다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재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예뻐요. 봄 웜이라면 무조건이에요. 제가 오늘 입은 옷이랑도 잘 어울리죠. 오늘 봄 메이크업 할 거니까 무조건 이거 써야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로 살짝 음영감 더 줄게요.
눈두덩이에도 너무 뿔그리하게만 들어가면 약간 메이크업이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영 컬러로 좀 잘 중화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요 데이지 그 팔레트 프로 컨실러 팔레트 미디엄 커버에서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섞어서 애교살을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약간 금펄이 콕콕 박혀있는 컬러거든요. 요 컬러로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발라주고 여기 쉬머한 요 컬러를 덧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애교살이 너무 예뻐요. 너 오늘 애교살에 뭐 발랐어? 눈 밑에 뭐 발랐어? 소리 100번 들을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섞어서 여기 눈 밑에 음영감을 줄게요. 이렇게. 오, 눈꼬리도 아이라인 가이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뷰러 해줄게요. 그리고 요거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3호 블랙 브라운으로 살짝 또렷함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쉬 브라운 컬러로 꼬리를 그려줄게요. 꼬리까지 블랙 브라운을 그리면 갑자기 너무 메이크업이 너무 세질 것 같은 느낌? 왜 우리 봄 느낌은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팔레트에서 요 컬러로 귀에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요거 데이지크 마스카라 초코 브라운 써줄게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를 할 때 이 솔 끝부분으로 솔을 세워서 약간 이렇게 결 방향을 좀 잡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 할 때는 너무 그 속눈썹 목은 가까이 말고 속눈썹 끝부분 위주로 발라줘야지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언더 마스카라만 하면 뭔가 눈이 지저분해 보여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 목은 가까이에 많은 양을 발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이왕이면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불고데는 사실 필수는 아닌데 불고데를 하면 너무 뭉쳐있던 애들이 정돈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컬 지속력이 좀 더 올라가요. 마스카라를 바르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뷰러로 찝은 애들이 마스카라액의 무게 때문에 살짝 처지잖아요. 네, 다시 내가 원래 처음 뷰러 찝었을 때처럼. 그리고 이번 신상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바로 이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입니다. 이게 1호, 2호가 있는데 저는 오늘 무드에는 1호가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1호를 써볼게요. 이 밑에 트임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고 이 뒤에 브러쉬가 있어요, 조만한.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원래 그 전에는 트임 라이너들 나와도 따로 뭐 손이나 면봉이나 브러쉬를 써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컬러가 좀 더 다채롭게 잘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눈썹은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5호 라이트 브라운 사용을 해볼게요. 같은 에스쁘아의 더 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베이지 이걸로 컬러를 밝혀줄게요. 붉은기가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쿠션으로 한 번만 더 정돈을 해줄게요. 그리고 색조가 올라가면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블러셔는 이거를 써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매드피치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뉴 컬러입니다. 이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짝 은은하게 코끝에도 해주고 턱끝에도 이렇게 물들듯이 꽃잎이 물든 것처럼 위에다가 일단은 노베브 이걸로 파우더를 살짝 해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데 코 옆에 나비존 그리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눈썹 근처 눈썹 뼈 근처 인중 광을 잡아주는 게 예쁘잖아요.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 살짝 더 색감을 줄게요. 이 캔디코랄 블러링 팔레트가 블러셔로도 예쁜 컬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봄 원분들은 하나 구매하시면 진짜 휘뚜루마뚜루 아주 뽕을 뽑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노베브 팔레트에서 이 컬러로 애교살 코도 뽀개볼게요.
그리고 이거 컬러를 섞어가지고 얼굴 외곽 쪽에도 터치를 가볍게 해줄게요. 이 옅은 컬러로 이렇게 입술도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 출시가 될 것 같은데 페리페라의 신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제안을 받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또 너무 예쁜 조합을 찾아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에 이거를 꼭 써야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페리페라 오버블러 틴트고요. 컬러가 여러 가지 나올 건데 제가 오늘 쓸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입니다. 요즘 제 원픽 립 조합이에요. 제 한동안 너무 글로시 한 거를 많이 바르다 보니까 살짝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샵 영상에서 피부도 립도 좀 뽀송하게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다시 약간 블러 틴트에 꽂혔어요. 이렇게 발라볼 건데 일단은 1호 원베서더랑 4호 코랄랄라를 발라볼 거예요. 이게 1호 원베서더입니다. 요런 컬러예요. 그래서 웜톤 분들이 베이스 립으로 바르기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죠? 이거 블러셔로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너무 예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코랄랄라를 발라볼 건데 이런 컬러예요. 조합이 너무 예쁘죠? 응? 입술 안쪽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 제가 오늘 올리브영 그 앱을 구경을 하다가 웨이크메이크 하이라이터 팔레트를 발견하고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웜글로우고요. 요거는 쿨글로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누가 봐도 웜톤 화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웜글로우를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요 컬러 살짝 섞어서 털어주고 코끝에 예뻐. 남은 양으로 이렇게 살짝 입술 산에도 해주고 눈 앞머리도 너무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베브 팔레트의 이 파우더로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꼭꼭꼭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헤어까지 하고 왔고요. 또 봄 추천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요거 달바 프로페셔널 리페어링 헤어 퍼퓸 세럼 로제 프리지아거든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원래 이것보다 좀 용량이 적었었던 것 같은데 용량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헤어 세럼이에요. 뿌리는 이렇게. 근데 향이 진짜 좋아요. 완전 꽃향. 약간 애프터블로우 로즈 부케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딱 좋아하는 꽃향이거든요. 좀 청순한 느낌? 나는 향수는 좀 독해서 못 뿌리겠고 그냥 원래 좀 향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 요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근데 막 지속력이 엄청 좋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가지고 다니기 좋으니까 뭐 중간중간 다시 뿌려주기에도 괜찮아서 그리고 머리가 막 떡지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머리가 막 이걸로 부드러워지고 그렇진 않아요. 약간 퍼퓸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막간으로 또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냈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다리실 게 마켓 옵션 소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마켓이 정말 예정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아 구독자분들 우리 뽐둥수들이 너무너무 원하니까 제 브랜드 측에 우리 마켓 함 하자 이렇게 요청을 드려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켓 일정이 제가 원래는 한 5일 정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 3일 깜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마켓 오픈은 2월 27일 화요일 저녁 6시에 오픈이고요. 마감은 2월 29일 목요일 밤 11시 59분에 마감이 됩니다. 평소보다 마켓 기간이 짧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이번 마켓은 벤튼 자사몰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비회원 구매 가능하고 네이버페이 구매가 가능한데 네이버페이는 로그인하지 않았을 시에만 뜬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회원 구매일 때만 네이버페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켓 옵션 소개 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벤튼 구아바 패드 단품 옵션입니다. 원래 가격은 36,000원인데 40% 할인 들어간 21,6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구아바 패드 본품 2개 그리고 리필 2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래 124,000원인데 47% 할인이 들어간 65,6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 구아바 패드
본품 3개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08,000원인데요. 45% 할인 들어간 59,4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옵션인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리필팩 세트예요. 리필팩 3개 묶음으로 원래는 78,000원인데 42% 할인 들어간 45,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구아바 크림 단품 옵션인데요. 사실 이게 원래 정해져 있던 마켓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갑작스럽게 마켓 하자고 요청을 해가지고 수량이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크림은 3,000개 한정 수량이고요. 원래는 28,000원인데 41% 할인이 들어간 16,5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패드랑 크림이랑 같이 구매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패드 옵션에다가 크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송은 당연히 전국 무료 배송이고요. 또 이제 이벤트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벤트는 구매왕 이벤트인데요. 구매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요. 가장 많이 구매해 주신 한 분께는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권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매왕 2등은 2명이거든요.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드립니다. 요거는 벤튼 측에서 준비를 해주신 이벤트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구매 인증 이벤트.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구매 내역을 캡처해서 저 그리고 벤튼 계정을 태그해서 올려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50분께 요 구아바 크림 본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후기왕 이벤트도 있어요. 벤튼 자사몰에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50분께 벤튼의 속눈썹 영양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옴니가 준비한 사비 이벤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5만원 이상 구매 시에 응모가 됩니다. 그래서 1등은 미우미우 카드 지갑이고요. 그리고 2등, 3등은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10만원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매왕이 아니고 5만원 이상 구매해주신 모든 분을 랜덤으로 추첨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왕이랑은 또 다른 이벤트예요. 아무래도 벤튼 자사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적립금이나 할인 쿠폰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마켓에서는 이미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할인 쿠폰이나 이런 거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벤튼 커플친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봄 추천템들, 신상템들로 해본 메이크업도 완성이고요. 벤튼 마켓 소개까지 다 해드렸는데 어떤가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